That's alright with me. Fall out like the leaves. Said that you don't love me no more. That's on me. Guess that's on me. Took time to agree. We should let it rest. Our relationship OD'd. Like pills and codeine. Like pills and codeine.예, 안녕하세요. 눈과 리뷰어 마스석입니다. 오랜만에 프리뷰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이미 뭐 착화 리뷰까지 진행한 신발인데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신발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농구화는 바로 퓨마의 클라이드 코트 타이틀런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디스럽트 신발 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클라이드 코트라는 이름의 신발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왜 타이틀런이냐? 바로 엄청난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골드 컬러를 갖고 있는 엄청난 에디션 컬러가 국내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이틀런 약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챔피언을 먹을 거야 약간 뭐 이런 느낌을 아마 미리 암시하는 컬러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집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디션인 신발들은 이렇게 에디션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면 개간지난다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 컬러를 사실은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미 나온 신발이고 이미 다 스펙도 어느 정도 아는 신발인데 왜 프리뷰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 신발을 딱 실물을 보고 와 이거는 알려줘야 돼. 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퓨마 농구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 수 있는 엄청난 방송 바로 이 녀석. 이 녀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이드 코트랑 당연히 기본 형태는 똑같고요. 어퍼의 재질도 반짝반짝 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솔이나 쿠션 쪽에도 금빛을 하고 있고 위에 밴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니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 자체도 금빛이 나는 실들로 다 사용을 해서 그냥 금이야. 이 타이틀런을 처음에 로지어에게 줬습니다. 보스턴 로지어 말이죠. 보스턴은 예선을 떨어졌죠.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해서 이 신발은 지금 로지어가 아닌 누가 신고 있냐? 바로 토론토의 데니그린이 한번 신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데니그린, 그리고 로지어, 커진스 이렇게 또 유명한 슈퍼스타들이 신고 있는 퓨마 농구화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에디션 컬러입니다. 그냥 흔히만 아는 동네에 그냥 발매하는 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 퓨마가 뭐 농구 쪽에 사실 저는 시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컬러를 국내에 어쨌든 갖고 와서 발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용하게. 응? 나이키는 조용하게 발매를 해도 되지만 퓨마는 조용하게 발매를 하면 누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신발이 처음에 나왔을 때 디자인은 정말 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엄청 이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리뷰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평범한 이 아웃솔 제가 접지면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상고가 높은데 이제 그 안정적인 아웃리거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확실히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쿠션도 굉장히 뛰어나고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해도 진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도 10만원 중후반대 17만원 정도 하니까 그 선에 비하면 이거는 워킹용과 농구화로 활용하기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농구화를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거 신으면 코트에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어떤 느낌이? 그냥 오지게 쳐다보죠. 신발만 쳐다봐. 그런 거 느낌 좀 오잖아. 나만 신고 있는 신발. 쿠시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쪽 없습니다. 이게 에디션이기 때문에 몇 쪽 안 들어와 있는데 잘 모르니까 몇 쪽이 계속 있어. 이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몇 쪽은 금세 사라지겠죠. 이런 엄청난 컬러, 이렇게 이쁜 농구화가 나오고 퓨마가 앞으로 뭐 업로어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농구화가 많이 나올 텐데 농구의 성지, 포시티로 가시면 퓨마 신발이 있습니다. 꼭 나이키가 아니더라도 뭐 나이키도 있고 뭐 언더아머도 있고 퓨마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런 에디션들 빨리 기회 타셔가지고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으셔서도 보관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아름다운 컬러들도 국내에 나오고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퓨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농구와 리뷰 마스터옥이었고요. 여러분의